자, 그럼 땅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국산 수제화분 가성비가 정말 좋고 가격대가 너무 착한 요 복주머니 스타일의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명 복주머니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요,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던 윤지희 사주카페 이 원장님의 이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화분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본업은 이제 이렇게 사주카페를 운영을 하시지만은 취미생활로 했던 요런 이제 다육이라든가 화분이 이제는 이제 간간이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이제 그런 업을 부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당연히 사업자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좋아서 마음에 드는 화분들은 이제 이렇게 간간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제작을 하는 요 공방에다가 요 화분을 내가 좀 야생화를 심기에 좀 많이 심어야 되니까 요 화분 좀 제작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원장님이 주문 의뢰를 해갖고 요 디자인으로 지금 특별히 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복주머니 스타일 자 요 화분의 특징이 어떠냐면 어때요?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아서 다육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구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화분이 워낙에 수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생화를 심으려고 약간 수수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달기를 심어도 야생화를 심어도 잘 어울리는 화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비슷한 듯 분위기가 같은 듯 하면서도 디자인이 똑같은 게 없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느낌과 분위기가 같습니다. 유약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어떤 게 저기 가격대가 얼마 정도 할까 한번 추측 가늠해 보시기 바라요.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개당 얼마일까 제가 추측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한 줄이 하나의 세트예요. 다섯 개 하나의 세트라고 여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전체를 그냥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열 개를 금방 써요. 정말 많이 쓰는 그 화분 사이즈고 무게는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물레로 지금 만든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다 이렇게 주물러서 만든 것 같거든요. 요런 화분들은 조금 이렇게 무게가 살짝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장단이 있죠. 장단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만든 화분 같아요. 자, 요 복주머니 화분 가격 진짜 궁금하죠? 자, 다섯 개 3만원이래요. 다섯 개 3만원이면 여러분들 택배비가 부담이 돼요. 근데, 아니 제가 원장님한테 아니 원장님 이렇게 힘든 거를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쓰려고 요걸 200개를 주문하셔갖고 원장님이 쓰고 계시다가 예뻐. 다육이도 잘 크고 물마름도 좋고 화분의 디자인이 좋아서 아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쓰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셨대요. 자 이거는 그냥 논외적인 이야기지만 자 요거 이걸 업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취미생활이 부업이 되신 두 번째 그냥 이게 취미생활 겸 직업이 된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죽고 살고 매달리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쓰시려고 주문 제작을 했던 요 복주머니 스타일의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제가 지금 해드려요. 자, 전부 10개 해도 6만원이에요. 10개 해도 6만원인데 나는 5개만 필요한데 라고 하시면 택배비 부담하시고 5개만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전화는 지금 이렇게 윤지 사주카페 이 원장님의 명함이 너무 예쁘죠. 자, 이 명함에서 보여지는 이 색감과 그런 디자인 어때요 여러분? 저 상당히 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원장님 캐릭터에 딱 맞는 명함 색상도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전화번호는 010-627-1-8978번으로 이렇게 그 연락을 하셔서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소가 철원에 있어요. 철원에 있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셔도 좋은데 원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봄이 되면 원장님 여기 사주카페 마당에 그냥 이 화분들을 쌓아놓고 굳이 택배가 아니어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구매해 가실 수 있도록 마당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놓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계획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요거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시 이 화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복주머니 스타일. 복주머니 화분이에요. 복주머니 화분이고 지금 다섯 개로 원장님께서 세트 구성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다섯 개는 택배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두 세트 10개 6만 원으로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 쓰임새 많게 쓰임새 좋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끼고 아꼈다가 지금 요번에 언박싱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또 분갈이 해갖고 모양이 어떤가 보나마나 예쁘지만 모양이 어떤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번 시간 윤지 사주 카페 원장님께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복주머니 요 화분 5개 3만원 그 다음에 2개 세트를 해도 10개 6만원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요 화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택배 말고 직접 그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가시면 직접 그냥 택배 아니고 받으실 수도 있고 다른 화분도 같이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문도 가능하세요. 이번 시간 제가 분갈이 모습 어때요 여러분? 납작화 로제트 먼노랑 약간 목대가 있는 천대전송 그 다음에 납작화 로제트 솜녀 색감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핑크빛 붉은 계통 그 다음에 연도색 요인석 아직 색감이 안 나와서 요 정도인데 자 요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마 보시고 나는 특정 화분 색깔하고 디자인만 갖고 싶다 안 돼요. 이게 뭐 10개 이게 5개 이게 10개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제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화분이 때문에 스타일의 색감과 디자인 다양하게 요 정도에서 다양하게 있지만은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이 된답니다. 저는 요번 시간 윤지 사주 카페 원장님께서 복주머니 화분 이 공방에다가 주문 제작을 하셔가지고 정말 가격 좋게 개당 가격으로 하면 6,000원이고요. 지금 5개 세트로 준비를 하셨는데 5개 세트 하시면 여러분들 택배비 부담하셔야 되니까 10개 그냥 아예 주문을 하시면 몇 분 근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수량은 아니에요. 이게 많이 제작한 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진짜 상상 이외로 너무 예쁘죠? 이 원장님이 정말 많은 식물을 키우시거든요. 다육이가 아마 맨 마지막일 거예요. 그 전에 지금도 야생화도 키우고 계세요. 야생화, 다육이, 그 다음에 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식물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화분을 저 스스로 이렇게 주문하셔갖고 제작을 했는데 키워보니 예쁘다고 이렇게 소개 한번 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셨다고 해요. 자, 이번 시간 언박싱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